생겼지만 왜 비웃어요? 저는 생각해서, 네.
밑에를 좀 청결하게 한 스타일. 네. 비데가 사실 꼭 있어야 되는데 여기도 비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엄청 제가 처음 보는 비데인데 엄청 네. 좀 비데가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예쁘죠. 근데 이것도 이건 유산이겠죠. 이거 이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상입니다. 와. 무상 옵션이에요. 아 이거 그냥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네. 와 대박이다. 예. 아 욕실도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네. 저는 합격. 네, 합격. 자 그 다음에 다른 분 한번 불러보러 갈까요? 네. 자 여기가 바로 침실인데요. 바로 옆에는 알파룸이 있습니다. 공간 통합형은 무상으로 침실이 알파룸을 통합할 수 있고요. 공간 확장형은 침실이 드레스룸 또 팬트리든 유상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와, 근데 이게 네. 지금 보면 침실인데 네. 아,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바로 이제 공간 확장형이라고. 그러니까요. 지금 이게 되게 확장이 돼서 네. 더 크게 느껴지고 네. 그리고 저희가 유상 옵션이긴 하지만 네. 유상 옵션을 했을 때 네. 드레스룸이 네. 웬만한 네. 큰 드레스룸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되게 아 여기 드레스룸입니다 이게 아니라 네. 누가 봐도 큰 드레스룸이 침실 위에 있어서 저는 좀 놀랐고 거기다가 저기 또 복도 팬트리가 또 있다는 거잖아요. 또 있어요. 와 뭐야 이 집은. 와 그러니까 이제 공간 확장형을 선택을 하시면 네. 이렇게 공간을 너무나도 잘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이 에어컨 이것도 무상이에요? 아 요거는 네. 이제 침실 위에 네. 거실, 침실 1, 침실 2 시스템 에어컨 선택을 하시면 설치가 가능하니까요. 팜플릿의 옵션 부분을 꼭 자세히 파괴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건 또 옵션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비대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러면 네. 우리가 이 드레스룸을 네. 한번 조금 제대로 보여주고 네. 예, 복도 팬트리도 조금만 보여주죠. 아 그럼 네. 한번 네, 이거를 봐야 돼, 진짜. 네. 한번 보시죠. 와, 엄청 크다. 와, 지금 저희가 가칠비 들어와서 섰는데도 충분히 공간이 많이 남아요, 그죠? 아니, 애기들 옷은 충분히 다 들어가고, 네. 뭐, 장난감, 뭐, 이런 게 여러 가지도 다 수납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장난감도 얘기를 하셨고, 그리고 뭐 옷 같은 거,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숨기고 싶은 것들도 많잖아요. 애기들이? 여기. 네. 그러니까 이제 집이 많을 경우에 아, 여기에 예. 딱 보관하시면 아, 되죠. 아, 그렇네요. 네. 자, 그러면 복도 팬트리도 또 있잖아요. 또 있어요. 아, 이 한 네. 이만한 공간이 또 있다는 또 약간 있어요. 상상은 되는데 네. 가서 한번 보시죠, 그러면 또. 가보시죠? 가볼까요? 예. 오, 우와, 와. 여기 진짜 넓죠. 야. 여기가 바로 네. 이제 공간 확장형의 네. 복도 팬트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게 보통 대형 평수에만 이런 네. 팬트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 네. 보통 네. 이제 대형 평수에만 있는데 네. 이 공간은 기존의 알파룸을 나누어서 팬트리 공간으로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도 그러면 거실 옆인데 네. 여기도 난방이 돼요? 맞아요. 여기 아. 난방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아.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이야 좋다. 그렇죠. 야 어떻게 이 공간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니까요. 아, 대박이다. 자 일단 그러면 예, 일단 거실을 한번 볼까 이제? 그럴까요? 안녕. 자 여기가 바로 이제 주방입니다. 아 그러네요. 좋아요. 좋아. 그렇죠. 고급스럽고 그렇죠. 네. 여기도 이제 다양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그리고 물품 옵션까지 있는데요. 일단은 왼쪽에 보시면 키 큰 수납장이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보면은 사각 싱크볼이 있고 엄청 크네요. 여기 마감 보이세요? 너무 예쁘죠? 이게 네. 바로 엔지니어드 수도 마감까지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아니 여기 이거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보셨어요? 네. 이게 바로 홈바예요. 홈바. 홈바? 네 한번 가볼까요? 아. 야 여기에 이제 그러면 그러니까. 홈바니까 네. 이 커피 머신도 있고 아 그러니까 자 한번 볼까요? 네 한번 내려볼까요?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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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기계를 쓰면 네, 아 그러니까요. 이런 소리가 들려요. 한번 먹어볼까요? 내렸으니까요. 네. 오, 야, 광고 같다. 커피 한 잔의 여유. 아 여기는 이게 그러면 예. 분위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이제 홈 바로 쓰는 거군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여기도 네, 뭐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가지고 맞아요. 이제 뭐 좀 뭐 여행을 다니시거나 아니면 뭐 좀 소중한 분한테 받은 네. 이제 뭐 접시나 머그컵 같은 것도 그렇죠. 여기 이제 해두면 될 것 같고 네. 아니 그럼 이거는 뭐 조명이 계속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요? 아니죠. 여기 살짝 열어볼까요? 네.
안쪽에 열어보면은 아 여기 네, 스위치가 있구나. 휴대폰 수 있는 스위치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아 여기 껐다 켜졌다 하구나.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게 그거죠? 키 큰 수납장. 아 키 큰 수납장. 네, 수납장이 굉장히 널널하게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네. 나머지 주방도 좀 소개를 좀 더 해주세요. 그럴까요? 네. 이쪽으로 한번 와보시겠어요? 자 이쪽 보시는 게 바로 하이브리드 쿡탑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제 유상 옵션이고요. 아, 네. 아니 그리고 이게 보면 네. 싱크볼이 엄청 넓어가지고 네. 이것도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그리고 수납 공간도 엄청 네. 많이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아 여기에 창문이 있어서 네. 환기를 할 수 있어가지고 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싱크대가요 네. 싱크 수전 같은 경우에는 핸드 터치식 절수기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고 물 사용량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콘센트를 보시면 조명 위치가 표시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콘센트를 켤 일이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 공간이 있어서 세탁기와 요새 필수품인 건조기까지 타워가 아닌 보시는 것처럼 각각 이렇게 둘 수 있게 넓은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거실인데요. 네. 13평 아파트 거실 같으세요? 아니요. 그러니까요. 네. 너무나도 넓은 공간에 되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장 한번 보시면요. 네. 이게 바로 이제 우물 천장으로 되어 있고요. 시원한 개방감을 드릴 수 있죠. 네. 그리고 좀 더 높아 보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전력 소모가 낮은 심플한 LED 등이 설치가 되어 있고 간접 조명은요. 유상 옵션으로 제공이 된다는 점 아셔야 돼요. 아 간접 조명만?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거실을 보시면은 네. 거실 보통 옵션으로 거실 아트윌은 대형 세라믹 타일 그리고 소파 뒷벽은 시트 판넬 그리고 복도벽은 시트 판넬 및 가구 판넬로 마감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자세한 옵션은요 팜플릿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네. 그리고 이 밖에 보시면 네. 난 너무 신기한 게 실제로 아파트가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집 그 발코니에 온 것 같이 네. 너무 신기하고 그러니까 자체를 되게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진짜 개방감도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우리 집 같은데 그냥? 너무 이게 옆집 같지 않아? 옆집이 이렇게 보이니까 네. 네.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오셔가지고 네.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또 아트윌 때문에 그런지 네. 이게 되게 고급 주택에 온 느낌이 조금 네. 나는데 이걸 선택을 안 하면 네. 어떻게 꾸며지죠?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요 네. 거실 벽은 은은한 회색 톤으로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된다는 점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니 무광 타일이 저는 네. 약간 톤 다운된 것 같아가지고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광 타일이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옵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저거는 뭐죠? 아, 저게 바로 월패드와 환기 시스템인데요. 월패드와 실별 온도 제어와 습도 확인, 그리고 미세먼지 농도 확인 가능한 환기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음성 비서 시스템으로 AI 스피커를 통해서 가스, 난방, 조명을 음성으로도 제어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요즘에 네. 뭐 이제 뭐 사실 뉴스에서 그런 얘기 많잖아요. 막 층간소음, 네, 또 뭐 아기들이 막 또 뛰어다니고 뭐 밑에 집하고 뭐 좀 싸움이 날 수도 있는데 네. 여기는 어때요? 당연히 그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룸 카펫이 6mm 바닥재를 저희가 무상으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무상으로? 네, 그래서 고탄성 쿠션층이 있어서 소음 감소에 도움을 주는데요. 만약에 선택하지 않으신다면은 지금 여기처럼 강화 합판마루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 혈기왕성한 아이들을 위해서도 뭐 단단히 준비가 되어 있네요. 없는 게 없다니까요. 네. 자, 이 시스템 에어컨은요. 네. 거실과 침실일 또는 거실, 침실일, 침실이 통합 설치 유상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선택을 하지 않으시면요. 냉매 매립 배관만 제공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럼 대망의 침실 1 한번 보러 가시죠. 예. 가볼까요? 침실 1. 네, 여기가 바로 아늑하고 편안한 부부의 공간 침실 1입니다. 아, 좋습니다. 네, 네. 그렇죠. 여기 침실 1에도 놀라운 공간 활용성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드레스룸, 붙박이 가구 또는 붙박이 가구 일체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게 이제 붙박이 가구 일체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장이 미란 네. 느낌으로 고급스러워 되어 있어서 네. 아, 좀
조금 더 느낌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드레스룸이 엄청 길고 그렇죠.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이게 과연 20평대에 이 정도의 드레스룸이 나올 수 있는 건가라는 의문도 저는 있어요. 저도 네.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화장대는요 LED 터치 거울이 있어서 메이크업할 때 은은한 분위기까지 느껴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또 이제 여성분들의 또 인스타 그 사진을 또 찍으면 조명이 또 다르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분이 나오거든요. 네 아무튼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드레스룸 안쪽에는 실행실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와 여기는 호텔 같네요. 그렇죠. 네. 여기가 이제 욕실인데요. 네. 샤워부스 그리고 비데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무상이죠? 네 그렇죠. 오, 네. 그리고 바닥 난방에 욕실 2와 함께 똑같이 들어가는데요. 일단은 바닥에 난방이 들어오기 때문에 물기가 빨리 제거돼서 청결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겨울에 춥잖아요. 그러니까요. 따뜻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야 겨울에 우리 집도 추운데 이 욕실이 따뜻하네요. 아, 너무 부럽습니다. 너무 좋죠. 네 그리고 발코니 2를 가시면요 전동 빨래 건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울산 진원님하고 아 너무 잘 봤습니다. 정말 타입 대비 구조가 너무 혁신적이었던 것 같고 저는 지금도 나한테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23평이 아닌데 23평이라도 뻥을 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 그리고 이게 정말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팬트리나 인테리어를 정말 신경을 많이 썼구나라는 것도 느껴져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신혼희망 가운을 보니 저도 결혼을 이제는 늦은 것 같은데 이 정도면 네, 저도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기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혹시 오늘 우리가 불러본 소감을 울산 다음 4인치로 말씀해 주실까요? 아니요? 네 이제 4인치 노래 듣고 얘기 없었죠. 네. 한번 가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가볼까요? 골! 울산 신혼 부부 여러분 삼국이도 희망타운에서 살고 싶은데 운도 없이 서울에 사네. 아 운 최고인데요? 예. 네, 55A팩뿐만이 아니라 총 6가지 타입으로 다양한 편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한 옵션과 청약 관련 사항은요 팜플릭과 LG 청약센터 공모를 꼭 확인해 주시고 울산타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 집 마련과 시간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여기는 바로 중구 혁신도시에 있는 울산다운 신혼 희망타운 주택 정시관입니다. 여러분들도 직접 오셔야지 압니다. 여러분들 직접 오셔서 많이들 구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희망 울산다운이 주택 정시관에서 저 김다영 아나운서와 그리고 백맨 양상구 김대봉영 네,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울산다운에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내집 마련과 신혼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